취업 한파 속에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들에게 창업 아이템과 기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창업 박람회가 아산에서 열렸습니다. 박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창업을 꿈꾸는 대학새내기와 졸업 후 창업에 성공한 선배의 만남. 투자금 유치와 마케팅 방법 등 창업과 관련한 질문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. 마케팅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? 고객의 신뢰가 최고의 마케팅이라고. 선배들의 생생한 창업 경험담을 들으며 예비 창업자들은 창업의 꿈에 한 발 더 다가섭니다. 구체화되지 않았던 그런 창업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될 수 있어요. 취업난을 창업으로 극복하려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부와 선문대가 마련한 창업 박람회입니다. 이번 박람회에는 예비 창업자 천여 명이 참여해 창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. 특히 박람회 현장에서 창업 지원자금 신청 방법부터 청년 창업 특례보증 제도까지 한자리에서 안내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. 청년들에게 창업 또는 창업 교육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로 보여주기 위해서 범지역적인 축제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. 청년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창업 박람회는 다음 달 8일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.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.